door. Our sacred grove is being desecrated with insufficient gold. Who do you want to get? Insufficient gold. Do you want access? I'm awake. Get right on this. Insufficient gold. What you want? I'll stock. Insufficient gold. Your building is complete. Insufficient gold. Our warriors have engaged insufficient gold. What you want? Who do you want to kill? Nature is what you want. Insufficient gold. Do you want axe? You want axe? What you want? I'll get that.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Who do you want to kill? Insufficient gold. Insufficient gold. Our sacred grove is being desecrated. Insufficient gold. Wanna blow something up? You got it. You're not. Who do you want to kill? What you want? Or Kalendor. The sleeper. Who do you want to awaken? Insufficient gold. Yes.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Research Village. Research complete. My life. We're under attack.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Work complete. Work complete. My life for the war. We're under attack. Work complete. Work complete. We're complete. We're under attack. Earth and fire. Heed my call. Want to see something? Let's get. We're under attack. Your building is We're under attack. Ready to ride. God, light my path. 마이크가 좀 멀리 있네요. 보더라 경기 이 사이트에서 봤었죠. 건강한 제로 이타 500 제로 경기 들어갑니다. 아이스 오크와 포티튜드의 첫 번째 경기. 트위티드 매도고요. 룬두고요. 아이소크는 딱 보니까 연구소 F8쇼로 연구소 사냥 시작한 것 같죠? F8쇼로 연구소 사냥 시작하고 투버로 이후에 용팀까지 먹었는데 상점이 늦어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광고 보고 오니까 바로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파쇼가 반피에 사망 쓰고 사망. 늑대 어디 갔어요? 아 늑대 저기 정찰 갔네. 포탈 파쇼 아야미 3레벨 포탈 타고 파쇼 죽고 멸망했는데요. 완전 망했는데요. 아 차라리 선 불만 했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아이템이 괜찮았거든요. 얘가 없어요 반지. 여기도 아쿠이도 포탈을 태우긴 했습니다. 많이 어렵겠는데요. 자, 안 그래도 6피언 홀업 빌드인데 그러니까 나무 6피언이거든요. 나무가 빡빡한 빌드예요. 근데 거기다가 파쇼 죽어서 한번 탔죠. 저 건물 뭐지? 밖에 설마 상점 2개 지었나요? 왠지 상점 2개 지은 것 같은데요. 렘 빼먹게 한 것 같아요. 버로에도 오래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나무 엄청 부족하거든요. 아하, 공격 들어옵니다. 어? 자, 아이소크의 어마어마한 판단. 암의 친구, 암의 사망. 어, 이거. 자, 이걸로 설마 역전을 한번 노려봅니까, 아이소크? 어, 방금 전 좋은 플레이 나왔어요. 타이밍에 포탈을 살 수가 없죠. 포탈을 쓴 거고 2티어 되기 전에 간 거기 때문에. 근데 오크 근데 생산 건물이 못 올렸어요. 나와서 이제 사냥. 암에 한번 떨군 것 때문에 오크가 괜찮아졌어요. 이거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5분 컷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거 MC0 막아야 되는데요. 아, 막혔어요. 데일라이트닝 뚫고 나가야 되는데, 아, 볼트 한 방 더. 비켜, 살고 싶어. 그럼 늑대를 치워야 날 수 있나요? 막 토끼가. 자, 와, 이번 게임 벌써 영웅이 3번 이제 다운 됐습니다. 양쪽 합쳐서. 아, 이런 분위기에 다시 또 확 갔는데요. 빨리 사냥해야 되니까 일단 스킬도 쓰면서 막 잡습니다만 너무 오래 걸려요. 병력이 없어요. 꿀 탈라스 쓸모없죠. 뭔가 묶여서 살려줘. 할 수 없고요. 밀고 들어가는데 여기 멀티 못 던집니다. 지금 샤머 이제 하나 나왔어. 이제 하나 나와서 버스커의 볼트 던졌고요. 5초면 충분하죠. 5초 스턴 돌차감서 슬로우 슬로우 볼트 한 방 더 날리면 됩니다. 마무리 볼트. 자, 그런트 잡아주면은 레벨 3 이제 되겠구요. 아, 그러네. 아이템이 다 불마팀이네요. 자, 팀슨이 와보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마킹도 3레벨. 자, 워스톰프 파쇼만 안 죽었으면 이 게임 다시 진짜 몰랐을 것 같은데 파쇼가 거기서 눈치 없이 거기서 죽는 바람에 완전 답이 없어졌어요. 저 상점 아까 초반에 캔슬 당할까봐 지어놨던 거 2개라 밑에 상점 하나 저거까지 해가지고 나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오크가 저거 때문에 부족했던 거죠. 인구수 50도 깨버렸습니다. 그냥 공방업을 위한 블랙스미스도 짓고 있고 모든 게 준비가 다 되고 있습니다. 딱히 이제 휴머니 연구템이 많은 건 아닌데 모크도 많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보니까 많이 팔았네요. 자, 이제 여기서 밀고 들어가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죠, 워썸프. 일단 스펠을 다 녹이려면 앞에 그런트가 있거나 아니면은 코드가 좀 많아서 다 어느 정도 먹어주고, 그리고 이제 매지컬 라인을 다 녹여 놓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늑대가 잡아줘야 되는데, 아, 집등도 못 버텨요. 자, 파쇼 4레벨. 하지만 파쇼가 뭐 지금 5레벨이어도 5레벨이면 좀 달라질 수도. 프리스 숫자가 적어서. 그래도 4레벨 파시오는 뭔가 바꾸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 뒤에 상점도 완성이 됐고요. 아, 다시 채워주면서 앞으로 천천히 진격하고 있는 그 앞에서 하나씩, 아, 썬더크랩. 샤먼 숫자도 좀 부족하죠. 워터 지우기도 힘듭니다. GG. 첫 번째 경기 포티튜드가 가져갑니다. 번째 경기 맵 노던아이. 저희도 이제 중간에 이런 거 넣어야겠네. 잘 나온다. 좋네요. 중간중간에 저희도 스쿠프 광고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들어갑니다. 아이스호크와 포티튜드의 두 번째 맵 노던아일. 경기 영웅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이번 경기에서는 영웅 관리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처음부터 해당 투표를 시작을 하고요. 그런트 시작하면은 아예 3레벨을 찍겠다가 어느정도 있는데, 헤드헌터 시작한다는 얘기는 바로 뛰는 것도 어느정도 염두에 놨다고 봐야 되거든요. 채용이 언젠가 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안에. 그냥 투팜 라지컬 하려고 바꿨나 보네요. 약간 빌드를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슈퍼밀라지컬 안녕하세요. 결과적으로는 빌드상으로는 이득을 봤어요. 슈퍼밀라지컬 할 때 뛰어오는 게 이제 휴먼 입장에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감사한 빌드죠. 결국 휴먼 입장에서는 빌드 싸움 또 먹고 들어갑니다. 3취소를 해가지고 약간의 좋은 손해를 봤지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냥 이어가고 경험치도 다 먹으면은 네, 레벨업까지 됩니다. 카시오와 헤드헌터가 붙어있는데 별다른 압박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깔끔하게 그냥 탈압박 해버렸습니다. 레벨 2만 찍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본진에 타워도 올리고 있고요. 간격 유지를 굉장히 잘하죠. 포켓추드 뭔가 반대쪽으로 갈 듯 말 듯 하면서 뒤로 다시 오고, 홈맨 때리려고 가면은 다시 반대쪽으로 돌면서 막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약간 치고 빠지는 그런 타이밍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차피 아크메이지는 중요한 게 레벨 2까지 일단 찍어 놓는 게 중요한 거라서 그 목표는 달성을 한 거거든요. 계속해서 압박 들어갑니다. 잘 빠져요. 다 살렸어요. 결국은 자, 이토크도 몰아넣고 사냥하고 몰아넣고 사냥하고 하고 싶은데 아 그게 쉽지 않습니다. 5헤드헌터 이후에 이제 그런트로 풀어주고요. 상대거 위주로 먹어요. 다 먹으면 좋긴 하거든요. 아, 그 옆에서 너무 잘 붙어 있습니다. 포티츠가 가져가고요. 라일라. 이거는 알토프로 쭉 하나씩 잘 먹고 있어요. 아, 죄송한 약간 늦었어요. 뿌리 살짝 애매했던 것 같고요. 자, 이 경험치. 아 뺏겼어요. 라이플이 뺏어갔습니다. 경험치. 자, 체력 80밖에 안 남은 파시오. 자, 이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빌드를 어떤 걸 할 것인가. 아직 너치가 안 올라갑니다. 자, 이제 올라가요. 자, 원원원. 와, 그럼 이제 체력도 적은데 슬슬슬 잘 긁네요. 포티튜드. 긁어놓다가 마킹 나왔을 때 확 잡아먹겠다. 그러니까 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양쪽 다 잘 빠졌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이 본 거죠. 멀티를 너무 늦게 잡고 있고, 그가 결국 하나도 안 죽긴 했거든요. 하나도 안 죽을수록 재생 스크롤의 값어치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인구수 벌써 40의 휴먼. 없다 보니까 인구수가 팍팍 찹니다. 쭉쭉 쓰면서 그냥 사냥 몰아주면은 마킹3 빠르게 될 수 있거든요. 마킹 삼각 봅니다. 그냥 빨리 잡으면서 영구수 이어잡으면 마킹3이긴 하거든요. 근데 혼자 먹어야 3이 되긴 해요. 혼자 먹어야. 자, 우수 그냥 양쪽 다 그냥 같이 먹나요? 자, 아크메이지 빠져주고요. 저 아이템 FN까지. 자, 나머지 힐링 와드. 자, 오크 아직도 칩튼 1이에요. 여기는 뭐 사실상 삽이거든요. 아, 라이플 타이밍 너무 딱 알맞게 올 것 같은, 너무 알맞게 오는데요. 2.97레벨. 진짜 3 딱 돼요. 3레벨. 자, 그냥 마킹 다 몰아주면서 결국 3을 찍어버렸습니다. 포티프트. 여기도 아이템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후엘 탈라스 정말 쓸모없는 아이템이 나와버렸네요. 와, 여기도 2.98레벨. 하나만 먹으면 3. 자, 그래도 양쪽 다 선용 레벨은 좀 낮긴 하지만 결국 찍었습니다. 세컨 칩튼과 이제 마킹의 레벨을. 사냥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서 오크 쪽도 하나 먹고 갑니다. 아이템 이베전 텔리스만. 서로 영웅을 치는 구도에서 굉장히 좋죠. 칩튼도 들고 있고. 네, 좁은 위치 활용해서 인구수 55에요 워텀프 잘 들어갔고요. 자, 근데 진영이 마킹 위치가 너무 든든하긴 하거든요. 썬더크랩 한 번 더. 이렇게 썬더크랩. 오, 워스톰프 선수 같이 대박으로 들어갑니다. 포탈. 이거 힐링화도 있기 때문에 코드비스트가 지금 먹고 있어서 그런데 위치만 안 들키면은 그냥 힐링화도 쓰면 풀피 금방 만듭니다. 힐링화들 잘 써야 돼요. 빨리빨리 잘 써야 됩니다. 워스톰프는 근데 딜이 메인이 아니고 스턴이 메인이라서 CC 중에 최고는 스턴이잖아요. 자, 50, 인구도 맞췄고요. 다만 멀티가 없긴 합니다. 영웅 레벨 완벽하게 똑같고요. 자, 이러면서 포대추드는 상대가 멀티가 없기 때문에 라이플 딱 6개에서 스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체제전환 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생으로. 자, 그럼 포티는 여기서 손해보면 안 돼요. 자, 잘 파고 들었는데, 오! 갑자기, 오! 아이소크의 빛나는 컨트롤! 파고 들면서, 워스톰프 대박. 아, 썬더캡도 대박인데, 워스톰프도 대박. 양쪽 다 지금 세컨 영웅들이 활약을 어마무시하게 해주고 있고, 워스톰프 대박으로 계속 들어가요. 아이소크 설마. 교전. 멀티 없거든요. 멀티 없이 지금 교전 굉장히 좋은 교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소크. 지금 라이플 싹 녹였고요. 자, 파쇼 킬각 역으로 한번 아직 1번 넘기고 킬. 데일포로 놓치지 않았어요. 아이소크. 게임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크가 딱 멀티 완성되는 타이밍까지 보긴 봐야 되거든요. 워스톰프를, 그러니까 썬더크랩을 제대로 막고 있는데 워스톰프도 제대로 적중을 하면서 그냥 같이 힘과 힘의 대결로 그냥 누르고 있어요. 자, 이제 또 캔슬. 힐링와드로 채운 체력이 3300입니다. 어마어마한데요. 자, 결국 일단 오크가 멀티는 없어요. 그러면 서로 오랩각 보는 건데요. 자, 다시 파고들고. 근데 포집도 아직 준비가 좀 덜 됐거든요. 50도 못 채웠어요 아직. 워스톰프 또 제대로 들어갔고요. 자, 라실까지 연계기. 자, 힐링스쿨 있어요. 자, 오크 힐링스쿨 들고 있고. 자, 아크메이지 체력 쭉쭉 빠지고요. 자, 무적 퓨전 빠지고. 레이더 살아 숨쉬면서 지금 뒷라인. 아이소크 컴 뭐죠? 어허, 아이스호크 레이더가 완벽하게 매지컬 뒷라인을 녹여주고 워스톰프 계속 대박으로 잘 찍어주고요. 인구수 양쪽 다 또 많이 줄었어요. 4.3, 3.6, 4.0, 4.4. 약간 마나와 이제 체력 쪽으로 빠지니까 빠지는 타이밍도 굉장히 좋습니다. 코더비스트. 저 친구 속에 뭐가 있는 걸까요, 코더비스트? 야, 이거 진짜 다시 인구수 50이고요. 1경기가 사실상 게임 한 3, 4분 때에 이미 터진 게임이었잖아요. 그런 게임을 보여주고 2경기에서 이런 컨트롤을 보여주나요, 아이소크? 이게 약간 그 극적 효과인데요. 1경기 때 보여줬던 모습과는 완벽하게 달라진, 진짜 완전 보여줍니다. 제대로 달라진 모습을. 한 경기만에 완벽하게 달라진 모습. 자, 경험치 아이템 다 칩틴이 챙겼고요. 이제 곧 있으면 5레벨 돼요. 지금 코드 뱃속에도 하나 이제 좀 있으면 소화되고요. 워터도 있고. 자, 밀리셔 3기 띄워옵니다. 이제 밀리셔가 숫자가 여유가 없으니까 조금밖에 못 띄워와요. 자, 근데 이제는 워스톰프를 찍을만한 그 유닛이 부족해요. 쓸만한 유닛이 좀 숫자가 줄어들긴 했는데. 자, 칩튼이 뒤에서 저 밀리셔하고 싸우는 거 맞나요? 자, 아직 뭔가 정비가 덜 됐거든요, 오크. 빠지는 타이밍 좋아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또 잘 빠졌습니다. 근데 인구수 50대 50. 판다무. 인피지를 절대 안 쓰네요. 원래 약간 이 타이밍에 인피지 안 쓰고. 와, 이번에도 또 멀티 캔슬. 결국 오크가 멀티를 먹냐 못 먹냐인데, 포테츄드도 집요하게 계속해서 멀티 완성 전에 깨거나 완성되면 기가 막힌 타이밍 와서 또 못 캐게 만들고 계속 원점을 만듭니다. 자, 5렙을 확실하게 찍고 막아보겠다 이건 것 같아요. 5렙 찍고 한타로 게임을 끝내겠다. 자, 칩튼 5레벨 아시죠? 아이템 이거 아니잖아. 이 아이템 원한 거 아니었거든요. 파쇼 5레벨 각을 봅니다. 잠깐 이제 그 송출 쪽에 트러블이 생겼는데, 예, 잠깐 기다리면 이렇게 또, 예, 또 같은 데서 지금 멈추죠. 자, 사냥. 네. 마킹 5레벨 또 얘기 달라지거든요. 이게 라지컬일 때 마킹 5레벨과 스펠 이렇게 갖춰졌을 때 마킹 5레벨은 좀 달라요. 완전 다른 영웅이에요. 자, 나온 아이템 뭐죠? 여기도 인듀. 같은 인듀면은 원래 인듀가 없는 쪽이 더 좋을 수밖에 없죠. 자, 드디어 한방을 위한 인비지를 구매했습니다. 짙은. 결국은 이제 땡스펠이거든요. 땡스펠이라서 스펠을 어떻게 잡아줄 수 있느냐 싸움인데, 호두가 한 4기까지 입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 뒤 뭐야? 더스트 사놨어요. 포티주도 더스트 사놨어요. 이 한타, 이 한타거든요. 뭔가 없네. 더스트 한번 썼고요. 자, 썼는데 없어요. 이러면 쎄 하거든요. 아, 레이더가 뒤에서 칩스에게 지켜 있었네요. 레이더 그냥 볼트 던져서 마무리해야죠. 예, 그쵸. 볼트 잡아주고. 아, 이 교전 한방 제일 중요한데요. 한번 해보는데, 낚였다. 더 썼어요. 이런 보이죠? 진짜가 보이고요. 자, 교전 무조건 흡수. 자, 마킹 까기. 자, 무조건 같이 썼고요. 어서 대박. 자, 체라 30킬입니다. 체인 라이트닝. 자, 이러면서 칩튼 반대쪽으로 빠져나가고요. 지금 어그로가 칩튼 어그로, 레이더 어그로 이런게 완벽합니다. 이소크 교전 난이도가 소문이 좀 더 쉬워 보이긴 하거든요. 좀 아프게, 근데 못 버틸 것 같긴 합니다. 오카 지금 딜이, 자, 누가 먼저 결국 녹이느냐인데, 자, 칩튼 노려주고요. 못 버티죠. 이러면 스크롤 하이드 망토 넘기고 하이드 다시 한번 버티면서 생존합니다. 타운의 칩튼. 자, 근데 칩튼이 나올 수 있나요? 아, 썬더캡 찍히는 것만으로도 타겟 너무 아픈데요? 좁아요. 그냥 바닥 찍으면 죽는 피 아닌가요, 이거? 그냥 바닥 찍으면 죽을 것 같은데요? 하나네 쿵. 자, 더스트 뿌리, 지금 가요. 미니맵 리빌 뿌리로 가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리빌 뿌린다. 리빌 볼트 전사. 자, 뱃속에 있는 코도비스 빨리 도망가야죠. 코도 도망가야죠. 빨리 뛰어서 칩튼을 살려라. 칩튼을 살렸고요.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오크는. 이제 뭐 완더풀 선수 요래. 어, 게임. 치열하니 좋네요. 확실히 아이소크가 완벽한 언더독 아닙니까? 16강에서 이게 언더독의 활약에 저희가 이제 열광할 수밖에 없는데, 아, 아이소크가 사실 이 조에서 그 네임밸류라든지 최근 뭐 역대 보여준 것, 뭐 이제 기록들만 봐도 제일 언더독인데, 아, 진짜 교전 컨트롤 대박이에요. 대박. 너무 좋은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소크 제플린까지. 오늘 아이소크 맞나요? 완전 첫 번째 영역이랑 두 번째 영역이 완전 다른데요. 제플린까지 활용. 자, 칩튼이 지금 제플린 하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칩튼이 뭔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워스톰프? 워스톰프. 아, 근데 썬더크랩들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힐링스크롤을 못 사가지고 오크가 야, 결국은 안 될 것 같은데 저 결국은 힐링스크롤 없는 게 이게 큽니다. 자, 한 번에 우르르 녹을 것 같거든요. 파시어. 와, 묶어놨어요. 묶어놨어요. 마킹 묶어놔가지고 크랩 찍으러 못 가게. 마킹 가지마 진짜. 바지가랑이 제대로 붙잡았거든요. 아, 근데 썬더크랩 딜이 지금 영웅 딜러 온 것들 보세요. 지금 마킹 딜이 혼자 지금 2500입니다 자, 뱃속에 있는 거 다 소화하면은 파셔 6레벨. 자, 휴먼 자원 끝났구요. 자, 오크 도금 자원이 없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 프리스트 다 죽인 다음에 늑대 30킬로 정리하는 것밖에 없겠는데요. 아이스 오크는 자, 프리스트 지금 뽑는 것까지 총 3기에요 자,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프리스트 어떻게든 죽이고 늑대 30킬로 게임을 보는 것밖에 없어요. 갑니다. 지금 들어가서 당당하게 들어가서 그쵸? 예, 그냥 노리는 게 그냥 노리죠. 저것만 죽이면 된다. 칩튼도 6레벨. 자, 코도가 자, 계속해서 먹어주고 좀 잘 들어갔고요. 자, 근데 마찬가지로 샤먼만 다 죽이면 이제부터 워터 엔딩이거든요. 자, 뭐가 과연 무슨 엔딩일까요? 체인라이트닝. 자, 파시어 밀포 넘기고 밀포 먹었고 하지만 그 다음에가 도망을 비벼주고 다음 볼트만 들어가면 되는데 파시어 멈췄어요. 아하, 이러면 GG. 길고긴 경기 끝에 그 영웅 싸움. 아이스워크를 하게 됐네요. 等会要跟这个冰兽打了。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Guard the land. Your build.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Goddess, light my path. 要等那个胜者组决赛打完了，再到我们。 Like my power. Ready to brew. Our warriors have engaged. Complete. Research finished. Research finished. I stand ready. I stand ready. Your building is complete. I stand ready. Our sacred grove is being desecrated. research like my path. Being desecrated. God is like my path. God is like my path. Our sacred grove is being desecrated. Engage the enemy. Research finished. Grove is being desecrated. Attack! Our warriors have life. Our champion has fallen. God is like my path. God is like my path. I must. Our warriors. God is like my path. 而且现在的小灵通送的灵光棒还有小月亮，对，在看那个。 看一下录像。Our champion has fallen. Our warriors have been Your building is complete. Being desecrated. Research Our sacred grove is being desecrated. Our warriors have engaged. God's light. 으로 8강에 진출. 8강에 가는 두 번째 오크 선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 번째 휴먼 선수가 될 것인가? 선수와 있고요. 자, 파시어 그런트 헤드 헌터 빌드 했습니다. 장재호 선수 입장에서는 아이스오크를 잡고 기세를 몰아서 포커 선수까지 잡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진다고가 아니고 장재호 선수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좋은 경우의 수라는 거죠. 장재호 선수는 여기서 포커 선수가 지기를 좀 더 바라고 있지 않을까. 끌렸어. 제대로 못 끌었어요. 이거는 포티슈드 큰 실수죠. 살리긴 살렸는데 이게 살았다고 해야 될지. 일단 다시 갑니다. 이게 왜 이렇게 패치가 늦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왜 늦어지는지를 살짝 예상을 해보자면, 보통 좀 대회가 있으면은 대회랑 좀 중국 대회, 특히나 이제 중국 대회랑 좀 안 겹치게 해주더라고요. 이제 금요일마다 패치가 되잖아요.